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오늘 책 읽는 시간, 윌리엄 제임스의 미국의 아주 심리학의 그런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의 세 편의 강연록 가운데서 오늘 마지막 편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직접 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책이고, 여기 이제 세 편,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방송 한 편 내보냈고, 믿으려는 의지, 이것도 내보냈고, 세 번째 결정론의 딜레마, 이게 오늘 다루는 주제입니다. 이건 하버드대학교 신학대학 학생들이 한 강연록입니다. 강연이 조금 어렵네요. 그런데 아마 당시에도 결정론하고 비결정론 사이에 상당히 대결이,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 이런데 무게중심을 두는 그런 주장들하고, 그렇지 않다, 우연이란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유의지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또 주장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정론에서는 이미 분명하게 정해진 우주의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주장합니다. 미래의 자궁 속에 어떤 불분명한 가능성도 숨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결정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윌리엄 제임스가 정의한 겁니다. 반대로 비결정론에서는 부분들이 얼마간 느슨하게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부분들 중 하나가 정해진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다른 부분들까지도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비결정론은 세계가 하나의 확고부동한 실제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반면에 결정론에서는 가능성들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예. 마르크스 이론은 결정론이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몰락이라는 그런 결론을 정해놓고 모든 것이 인간이 자유의지를 발휘해가지고 뭐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결정된 미래로 갈 수밖에 없다. 우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작용할 수 없다. 그렇게 믿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제 결정론이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가능성 옹호자와 부정자로 나누는 것은 서로 다른 믿음과 합리성의 기초 조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능성을 포함한 세계가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배제된 세계가 더 합리적으로 여겨집니다. 말로는 증거에 따라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바탕에 이런 정서가 언제나 우리를 이론론자나 다원론자, 결정론자나 비결정론자, 여러분 이외에 염세주의와 낙관주의도 다 개인이 갖고 있는 신념, 믿음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결정론 같은 걸 잘 믿지 않거든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미래란 것은 항상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가능성의 영역이고 우연이란 요소가 크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결정론 입장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하기에 따라서 우연이란 변수가 작동하기에 따라서 많은 것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정론은 대부분 비관주의와 만나게 됩니다. 결정론의 비관주의를 피하려면 삶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단순한 객관적 시각으로 보기를 멈추고 그 자체로는 대수롭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의식을 만들어내는 재료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결정론이 대부분 비관주의하고 만나죠.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자유의지를 발휘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고 행운이나 우연의 요소가 작동해가지고 상황이 크게 반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결정론은. 칼라일이 우리에게 한 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감성을 거둬라. 지나치게 불평하는 것도 넘치는 열광도 멈춰라. 감정에 휩쓸린 바보짓을 그만두고 사람답게 일하기 시작하라. 이 말은 주관주의적 철학과 완전히 결별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식해야 될 궁극적 사실은 감성이 아니라
행위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가슴으로 받아들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런저런 추상적인 이야기 이전에 일을 성실히 해야 되는 것,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그런데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잼보리 보시기 바랍니다. 파주 경찰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부정 다루는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들 판결문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사무국장도 하는 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답게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 존재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 역할을 그냥 사기를 치는 겁니다. 동탄할 일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로 역할, 직장인으로 역할, 검사로 역할, 경찰로서 역할, 대법관으로 역할, 선관위로 역할, 법무장관의 역할, 대통령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역할 제대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외적 행위들에 충실하고 악을 저지르지 않기만 해도 세계는 안전해지고 우리는 세계에 대한 빛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꺼이 멍에를 어깨에 메고 그 당연한 무게에 고개를 숙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 말고 다른 것들을 우리의 한계, 우리의 주인, 우리의 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살고 죽고자 하라. 그러면 순식간에 주관주의적 철학에서 벗어나 객관주의적 철학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마치 어지러운 불빛과 소음이 그득한 달뜬 꿈에서 떼어나 신성하고 상쾌하며 고요한 밤의 대기 속에 잠기는 것과 같다. 충실하게 여러분 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거가 끝났는데 아무런 증거물 없이 입 닥치고 부정선거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제가 볼 때는 미개인이죠. 미개인. 성실히 하라는 거 아닙니까? 성실히. 행위를 성실히 수행하라는 거죠. 진지함이라는 이런 게 참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고 나라인 거죠. 여러분들 대법관들이 쓰는 판결문 보면 가관입니다. 가관. 국민들을 완전히 바보 천치로 보지 않고서는 법 기술자들이 그렇게 이런 판결문을 남겨 영혼이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객관적 행위의 철학이 가진 본질은 무엇일까요? 낭만적인 행위와 철학과 비교할 때 이처럼 구식이고 제한적이지만 대단히 순수하고 온당하며 강력한 철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질적이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한계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선을 실현시킨 이후에 평화를 느껴보겠다는 자발적인 의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책임은 의무의 이행으로 끝나고 나머지 짐은 더욱 고차원적인 권력에 맡길 수 있습니다. 오 우주여, 그대의 자신을 보라. 그대는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지고 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실행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 철학에 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철학에 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주는 반독립적인 다원적인 힘들의 것입니다. 이 각각의 힘들은 나머지 작용을 돕거나 저지하고 반대로 도움을 받거나 저지당하기도 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핵심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이나 임무나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나가게 되면은 그리고 그 결과나 이런 부분들은 자신을 넘어서는 그런 권능에 맡기면은 그러면은 대단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윌리엄 제임스의 세계의 여러분 강연록을 다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서적을 선택해서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